안녕하세요. 아티멜 와이어리스 프로덕트 디비전 내에서 한국과 일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혁식 차장입니다. IoT 시장을 대비한 아티멜 와이어리스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와 준비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반도체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IoT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각종 커넥티비티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센서 값들이나 타겟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셉으로 제품이 출시되고 있죠. 흔히 착용하는 고무 재질의 밴드에 센서를 탑재하여 신체 변화나 운동량을 모니터링해주고 회사 야근 시 주인을 오매부만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를 위하여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강아지 밥을 줄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보다 많은 수가 IoT 제품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기사와는 달리 왜 선풍적인 부분 고사하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봐야 IoT 제품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몇년 전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IoT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곧 우후죽순 나올 것 같다는 기대 반, 우려 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Io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커넥티비티 강자였던 벤더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및 타블렛 시장 진입이 힘들었던 벤더들까지도 빠르게 이동하여 다양한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발전을 거듭해 놀라운 제품들을 속속들이 출시하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티멜은 IoT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뉴포트 미디어라는 회사를 인수 합병해 기존의 아티멜의 강점인 로엔드급 MCU와 하이 퍼포먼스 MPU 계열과 다양한 커넥티비티 조합을 통해 각기 다른 세그먼트의 디바이스 제품을 타겟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비즈니스를 만족하기에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IoT 시장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준비될 세미나는 간단한 IoT 생태계에 대한 소개와 현재 아티벨이 커넥티비티 제품과 추후 출시 예정인 제품들로 소개 예정이며 현재 지원 가능한 데모들을 몇 가지 준비하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분들께 IoT를 쉽게 다가가기 위해 아티벨이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IoT 발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미흡하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